너무 빠르던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방송 아침에 마이 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제가 또 찾아왔어요. 사실 아까 라이브 방송을 틀었는데 세상에, 아니 저장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캠핑에 온 것처럼 고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조금 자랑하려고 켰어요. 자, 부러운 이 장면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한옥의 아궁이의 대리석을 깔아서 불판을 만들었는데,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사오삼이님 안녕하세요. 하이, 오. 짠! 저희의 점심 식사입니다. 마이맨션이 항상 잘 먹고 다니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오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보면은요, 이렇게 아궁이 있잖아요. 이 아궁이 불을 직접 떼서 대리석을 깔고 그 위에 고기 불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삼겹살과 목살이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잠시 ASMR을 들어보시죠. 저희 오늘 수고해주고 계시는 감독님들 진짜 열심히 찍어주셔서 요거 조금 이제 식사를 늦게 하게 되는데 4541님께서 맛있겠다 만나겠네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먹여주고 있는 두 분의 브로맨스. 자, 이렇게 맛있겠죠? 네, 저희가 항상 열심히 촬영하고 나면 또 이렇게 점심 식사는 꼭 이렇게 맛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촬영 중에 조금 먼저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먼저 틀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곳은요, 단양에 있는 곳인데요. 한옥을 저희가 찍으러 왔는데 그냥 한옥이 아니라 고택입니다. 한 100년 정도가 된 한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옥을 해화동에 있었던 한옥을 이 단양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야, 3630님께서 고기 굽는 소리가 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죠. 고기 굽는 소리. 근데 심지어 아궁이에 있는 불판에서 살짝 그어지고 있는 소리는, 와, 이거 식욕당깁니다. 지금 아마 점심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아, 난리 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사오사님께서 우와, 지글지글 저도 한 입 주세요 아 하셨는데, 자, 한 입 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고기 하나만 여기로 아 해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하나만 고기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아. 네, 그렇죠? 저희 여기 한옥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옥의 이런 정원들인데요. 진짜 멋있죠. 진짜 오래된 느낌이 있으면서도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한옥의 모습입니다. 진짜 멋있죠. 이렇게. 와,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정작 아마 사대부 집안의 유명한 대감댁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오늘 한옥 그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이 한옥을 보자마자 와, 이거 집 남다르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아마 정말 대감댁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단양에 저런 곳이 있군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단양에 단양의 서원고택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펜션도 하고 있으시니까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말 멋있다고 느꼈던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옥이었는데 이 공간을 들어오면 작은 카페 같은 공간인데
여러분 보실래요? 짠. 자, 요게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LP판이에요. LP판이 정말 많죠. 아마 이 마이맨션 주인공의 남편분께서 이렇게 LP판을 쭉 모으고 계셨대요. 엄청 많죠. LP판.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페. 펜션 놀러 오신 분들이 와서 차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LP판이 많으면 당연히 턴테이블이 있겠죠. 정말 좋았던 공간인데요. 턴테이블을 우리가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요령을 넣으셨어요. 아, 성우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냠냠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고기로 드렸답니다.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유행이잖아요. 이 퀸 그 LP판도 있어서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네, 그쵸. 퀸이 보이죠. 저희가 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보시면요, 턴테이블 작동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 레버를 올리면 꼭 얘를 바늘을 갖다 댄 다음에 레버를 내리면 노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요? 아, 이걸 꺼놓으셨구나. 이걸 키면. 와, 멋있죠? 노래가 왜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됐는데? 당황하지 말고 다시 차분히 이 사용 요령에 따라서 듣고 싶은 LP판 올리고 업다운 레버를 뒤쪽으로 한다. 그 후 다시 노래를 원하는 방향에 놓고 레버를 내린다. 나오죠? 잠시 음악 감상하시죠? 네, 말로만 듣던 사대부 대궐집이네요. 이 한옥이 해화동에,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서울대 근처에 그 사대문 안에 있는 한옥들 중에 하나를 옮겨서, 이 단양으로 옮겨서 다시 재조립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재조립한 시기는 1993년도인데 한 100년 정도는 될 것 같은 한옥을 이제 여기 단양으로 옮겨놓으신 거고요. 보니까 아까 한옥 선생님이 보시면서 이 하나하나가 정말 좀 지체 높은 대감댁이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옥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는. 네, 이제 끌게요. 자, 이렇게 참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옥, 또 오래된 한옥을 소개해드린 거는 마이맨션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고, 저희 점심시간에 살짝 라방을 한번 틀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뿌듯합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3630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맨션이요, 이렇게 재밌고 이야기가 많고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인테리어한 집, 특이한 집, 독특한 집 많이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충청북도 지역에 이렇게 마이맨션을 소개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요, 저희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하우스3040@gmail.com으로 사연과 함께 집 사진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갈 테니까요. 많이, 네, 좀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라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MPC 충북도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고기 먹으러 갈게요. 너무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우시고 마이맨션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8시 반 생방송 본방사수 잊지 말아주세요. 마이맨션의 집사녀였습니다. 마이맨션.